네, 오늘은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의 저자 이천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내 은퇴 통장 사용 설명서의 저자 이천입니다. 성장했기 TV는 제가 이제 세 번째 출연하는데요. 저는 이제 한 27년 정도 재무 설계 일을 해오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개인 재무 상담을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은퇴 재무 설계 강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페이스북을 친구 맺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강의가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강의 많이 해요. 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하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세 번 정도 네. 평균. 네. 진짜 그 체감을 좀 하시겠어요? 사람들 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이나 뭐 노후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그렇죠. 지금 이제 뭐냐, 네. 58년 개띠부터 해갖고 나오기 시작해서 네. 조만간 뭐 한 860만 명 정도가 나온다니까. 네. 모든 기업들의 네. 은퇴 예정 대상자들이 네. 정년퇴직 대상자들이요 네. 있고 네.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야 되니까 아무래도 은퇴나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스타 강사 많이들 불러주시네요. 예, 좋아해 주시고 아니, 모시기가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참 오늘 나오신 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네. 그 강의를 이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진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거 많이 물어봐요 그분들? 일단 물어보는 건 다양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그 물어보는 것들이 많은데 네. 어제 제가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서 네.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하는 와중에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질문하신 게 제가 좀 인상에 저기 기억에 남아갖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민연금은 우리가 금액을 많이 내거나 아니면 가입 기간을 늘려야지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입 기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추후납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추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일반 직장을 꾸준히 다니신 분들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 그쵸. 대부분 어떤 분들이 해당되냐면 이제 그 여성분들 경력 단절 그렇죠 경력 단절 네. 그래갖고 이제 적용 제외가 돼갖고 더 이상 안 내셨다가 네. 나중에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네. 10년 미만 119개월까지 넣을 수 있는 게 추납인데 네. 여기까지는 저도 뭐 알고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으셔갖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그 대부분 이 정년퇴직 예정 대상자들 그 강의를 가면 네. 대부분 60대 근처에 네. 55세에서 60대 근처에 남성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다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군복무 크레딧이라고 그래갖고 네. 국가가 6개월 정도 네. 인정해주는 기간이 있어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내고 근데 그 기간이 2008년부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해당 대상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1988년 이후로 네. 군 복무 기간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2008년만 이제 머릿속에 있다가 요 강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네. 2008년에 군대 갔을 일은 없고 네. 1980년대에 군대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1988년 이후에 대상자들이 네.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뭐 27개월, 30개월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88년 이후라면 네. 그 군복무 기간 동안 내가 부담해서 네. 수납을 해서 네.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 이 질문이 하나 좀 인상적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저희가 직장 다닐 때 네.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가 급여에 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료는 7.09% 네. 급여에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 더하면 한 8% 정도 되는데 그걸 회사가 반, 내가 반 내는데 보통은 뭐냐면 회사 다닐 때는 떼고 나온 급여에 관심이 있지 네. 떼기 전에 급여에는 별로 관심이 그쵸.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얼마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체감도 안 되는데 이제 회사를 나오셔갖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이제 그게 커다란 부담으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거를 우리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반 내던 거 네. 50% 내던 그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가 돼서 고지서가 날라와서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면 직장골을 네. 3년 정도 유지하면서 네. 피부양자도 같이 갖고 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네네. 이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이제 이분이 질문하는 걸 들으니까 네. 60세 퇴직을 하면 예전에 1952년생 그 미만은 이전은 네. 이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는 뭐냐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았으니까 소득 크레바스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을 하죠. 네. 퇴직과 동시에 이제 연금이 나오시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없고 네. 연금이 나오더라도 대기업체 네. 다니시면 좀 많거든요. 네. 전부 다 피부양자 탈락하세요. 대부분은 대기업 다니시면 네. 요새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만 60세에 퇴직해서 만 63세나 네. 만 64세에 연금을 받으니까 이 사익기간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하는 것보다
어떤 소득이나 재산을 볼 때 네. 거기에 해당돼서 만약에 자녀분들의 피부양자 들어가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들 정말 은퇴하실 때 되니까 네. 제 강의가 원래 졸지 않는 강의로 유명하거든요. 네. 한 병도 안 졸아요. 네, 네. 왜냐하면 사회 나와서 바로 쓰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네.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구나 해갖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그런 세심한 부분들은 다 어떻게 체크하세요?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 한 98% 정도는 네. 제가 이제 거의 뭐 평소에도 공부도 다 계속하고 네. 계속 업데이트, 정보도 업데이트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네. 일단 조그만 것들, 세밀하지 않은 것, 세밀한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네. 좀 더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교육생분들한테 네. 가르쳐드리기도 하지만 네. 거꾸로 질문을 통해서 저도 이제 배우는 게 이제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 지식이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다음 강의 할 때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 설명할 때 좀 더 네.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가 제가 가르쳐드리는 것도 되지만 네. 거꾸로 제가 배우는 것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강의가 좋습니다. 아, 네. 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네. 그 실제로 작가님 영상 보면은 그 댓글들에서 굉장히 그 구체적인 질문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진짜 그 작가님 영상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네. 많은 분들 학습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다행이죠. 네. 그 60세가 이제 네. 은퇴 후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1952년생 이하는 일단은 뭐냐면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았으니까 네. 퇴직과 그 공적연금이 나온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진단 네.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늦어져갖고 네.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뭐 62세, 63세, 1969년생 이후에는 65세 정도에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돼요. 네. 그러면 퇴직부터 네. 국민연금 수령하는 기한까지 크레바스 기한이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기한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건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간 동안 공적연금 나오는 기간 동안 조기연금을 쓰시는 것보다는 조기연금은 5년 정도 땡겨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 70% 정도, 그러니까 100%를 받는다 하면 최대 5년을 땡겼을 때 30% 정도 감액돼서 70%부터 시작되니까 무조건 계산하면 네. 어느 시점 지나가면 손해세요. 네. 그래서 그걸 받는 것보다는 60세에서부터 공적연금 나오기 전까지는 근로나 아니면 사업소득 아니면 뭐 부동산이 있다면 임대소득도 될 거고요. 네네. 금융자산이 있다면 이자나 배당소득 이런 부분으로 네. 최대한 공적연금 나올 때까지 방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된다면 네. 어쩔 수 없이 뭐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나 이런 데서 네. 그 기간 동안 또 사용할 부분도 있고 개인연금도 좀 땡겨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직장인들 퇴직금 받으시면 급여죠. 퇴직급여. 네. 퇴직금으로 돼 있는데도 아직 있고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셔갖고 네. 노후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뭐냐면 퇴직연금을 비롯해서 금융자산들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연평균 5% 정도 수익률로 굴릴 수 있도록 네.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강의를 가면 대부분 50대 후반에 네. 남성분들이에요. 그 연령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사모님들이 주로 많이 해요. 네, 배우자분들이. 그렇죠. 예, 예.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각각 관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자예요, 각자. 나이 좀 드신 분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잘 몰라요. 사모님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 여태까지는 바쁘시고 이랬으니까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이러지만 앞으로 지냈던 시간보다 은퇴 후에 지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이제 퇴직을 하시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모님하고 배우자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갖고 네. 최소한 여태까지 몰랐더라도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네. 본인이 가진 금융자산 계통이겠죠. 그러니까 연평균 5% 정도 수익률을 올리시라고 제가 항상 권유드리고 강조합니다. 아 근데 그 이제 공부한다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퇴직금이나 뭐 목돈이 좀 있다고 하면은 네. 퇴직하고 나서 이거를 뭐 오피스텔에 투자한다든지 네.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만 받아야지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월세를 받는 거랑 뭐 이렇게 정말 공부하고 막 작가님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그 현금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소득을 얼마 개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부동산보다는 어떻게 금융자산이 이렇게 보면 네. 움직이기가 훨씬 쉬운 면이 있죠. 네. 부동산은 뭐냐면 월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네. 같은 경우에
대신 뭐냐면 큰 돈이 한 번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줬는데 공실의 위험도 있고. 그렇죠? 네. 들어왔던 세입자가 네. 나가지 않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명도 소송하기도 하고. 그쵸. 해서 굉장히 좀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냥 보통 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을 5%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항상 차 있고 그 세입자가 건강할 때 그쵸, 그쵸. 문제가 없을 네. 때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이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한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재테크 기본 설에든지 네. 이런 책들도 좀 보시고 네. 그다음에 요새 유튜브도 잘 골라서 그 네. 채널을 시청하시면 제가 볼 때는 기초 닦고 이렇게 가시고 재테크 공부는 뭐냐면 공부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맞아요. 거기서 괜찮은 상품이 있다면 네. 크게 위험하지 않고 괜찮은 상품이 있다면 조금의 금액으로 시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감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네. 그러다 보면 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상품도 고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 투자 뭐 네.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네. 했을 때 큰 돈이 들고 네. 또 큰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잘못되면 돈이 묶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거보다는 일단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융자산 특히 그런 뭐 저축이나 투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대부분이 이제 자산의 분배 네.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례는 없나요? 약간 급빈층의 사례들. 약간 급빈층인데 여기서 어떻게 좀 진짜 내가 모아놓은 자산도 하나도 없고 네. 진짜 이런 상황인데 좀 10만 원이시면 어떻게 좀 더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차원은 없나요? 좀 상당히 좀 급빈층이라고 얘기하면 네. 상당히 어렵고 네. 제가 볼 때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극빈층이라면 네. 정부의 어떤 복지제도를 네. 적극적으로 잘 챙기시는 게 일단 먼저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아무리 극빈 하시더라도 네. 우리가 저축하는 것도 습관이니까 네.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뭐 네. 저축할 돈 없겠죠. 네. 그래도 뭐냐면 저축을 조금 모아서라도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네. 그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으실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극빈층이면 아까 어떻게 제도가 다른 거네요, 그럼 이제? 제도가 다른다기보다 네. 이제 모든 자산도 없고 네. 뭐 집도 네. 이제 없는데 극빈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알게 모르게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먼저 뭐냐면 네. 아까 제가 나오기 전에도 그 유튜브 하나 본 게 있는데 네. 고령자 복지주택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증금 예를 들어서 300에 네. 월세 한 12만 원 정도 되는데 맞아요. 이 월세 12만 원을 네. 또 복지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라는 걸로 해서 내가 국가에서부터 받을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된다면 뭐냐면 적은 돈으로도 일단 사는 거는 그쵸. 이게 저기에 해결할 수 있고 네. 게다가 기초연금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그렇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좀 하실 수 있다면 일을 좀 하셔서 소득을 좀 창출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거는 고갈라서 못 받을 거라는 거죠. 아, 근데 그건 거의 사실 아닌가요? 아니, 오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네. 아, 물론 국민연금 제가 항상 강의할 때나 네. 여기 유튜브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나 앞으로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2055년이면 네. 적립금이 고갈돼요. 적립금 네. 아직은 적립금 제도니까 저희가 그쵸?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제도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죠. 네. 부가제도 그 뭐냐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할 게 있을 거고 거둬들일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차액분은 국가가 세금이나 어떤 부분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납입 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사실 공무원이나 이제 군인연금 같은 경우 이미 고갈을 났어요. 네. 네.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갈라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대기업들도 많이 다니고 공기업도 많이 네. 다니거든요. 이분들은 노후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알게 모르게 준비하신 것들이 많아요. 아... 공적연금도 네. 꽤 금액이 괜찮고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네. 괜찮고 하기 때문에 네.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활을 할 정도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질문을 해요. 제가 아마 선생님들이 주택연금이나 아니 저기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임의로 가입을 선택을 하셨다면 이 중에 한 분 정도 가입했을까 말까 할 정도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강제 어떤 연금의 어떤 기능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고갈이 날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국가를 믿고
지금 넣는 것들이 네. 어차피 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급여를 받으면 거기서 9%를 떼잖아요. 그렇죠? 반은 회사가 내주고 반은 내가 내고 네, 네.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9% 전체를 내는데 뭐 소득이 없으면 안 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 납부예외나 적용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내셔다 보면 내가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시다 보면 나중에 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받으시는 분들보다는 그 힘의 크기가 세기가 좀 낮아지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던 억지로 이렇게 강제로 저축했던 게 나중 가면 조금의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 들으면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네. 뭐 노후에 대한 그런 어떤 수익적인 부분을 크게 걱정할 게 없다고 한다면은 뭐 작가님 강의를 듣고 뭐 그분들이 고민하는 거는 일단 기초 생활은 된다는 보장하에 내가 여기서 한 1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많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눈높이가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네.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소득의 평균 네.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 하면 네. 지금 평균 하면 한 290에서 300 사이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아마. 네. 서울 같은 경우는 330 정도 되고 부부가 적정 최소한 네. 말고요. 이렇게 되는데 내가 보유한 자산 그다음에 내가 공적연금 나오고 퇴직연금 나오는 게 있다면 네. 노후 생활의 목표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은 300이 필요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만큼이라도 나왔으면 하지만 네.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네. 좀 더 좀 여유롭게 한 400이나 450 정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혹시 그럼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 강의를 할 때 네. 뭐 분위기나 질문이 좀 다른 것도 있나요? 아니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공기업은 네. 제가 보니까 그 연차가 기신 분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장기 근무하신 분들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받는 걸로 제가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 최근에 뭐 노후 대비 관련해서 뭐 좀 트렌드가 좀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 우리가 이제 노후 준비 뭐 은퇴 준비하면 금액으로 얘기했어요. 자산. 네, 네, 네. 10억, 네. 20억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뿐이 아니고 네. 많은 있던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자산 중심이 아니고 현금 흐름 중심. 지금 직장에서 급여 받듯이 네. 은퇴 후에도 네. 연금으로 네. 급여를 받는 시스템을 만들자. 네. 현금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많이들 받아들여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비율적으로 보면 통계 자료를 보면 네. 퇴직금을 네. 일시금으로 받으신 분들이 계좌 수 대비하면 96.7%예요. 네. 95% 정도 되겠구나. 네. 한 5%만 연금으로 받아요. 네. 근데 한 3, 4년 전에 제가 강의할 때보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네. 점점점 뭐냐면 일시금이 아니고 네. 연금으로 받으시겠다는 그 퇴직 예정자분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네.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바람직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이렇게 아니 자료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10억, 15억, 20억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만 63세부터 17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이 스타트가 돼요. 네. 그러면 연 2%씩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면 왜냐하면 네. 국민연금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주거든요. 네. 반영했을 때 100세까지만 사시면 네. 국민연금 공적연금 누적액이 수령누적액이 10억 원 됩니다. 오.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에서 이제 준비가 되신 분들은 네. 네. 아 내가 자산 정도로도 네. 한 10억 정도 준비했어 이미. 그래서 너무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내 몇 세 얼마가 있어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한 뭐 질문이 많았다면은 그렇죠. 이제는 이제 현금 흐름. 그렇죠. 내가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느냐.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냐에 대한 질문도 많고 그거를 눈높이를 높여서 네.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제도상, 세금상, 뭐 이런 어떤 금융상품이나 투자나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신 거죠. 이런 뭐 트렌드적인 변화가 뭐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네.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가 그냥 막연하게들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산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생활하신 분들의 평균적인 어떤 자산 구조를 보면 네. 일단 상위 5% 제외하고요. 일단 집안채 있는데 그쵸. 거기 부채증 껴 있고 네. 그다음에 금융자산 어느 정도 있는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현금 10억이 필요하고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듣는 순간 뭐냐면 허망해지는 거죠. 포기하죠. 포기하게 되죠. 네. 그러지 마시고 월급 받는 시스템. 지금 이제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면 이달에 지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25일 날이 월급이에요. 그럼 오늘 21일인가 이게 되잖아요. 그럼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때만 버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월급 받아서 과사용했던 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노후도 마찬가지. 매월 연금으로 우리가 뭐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걸 다 합쳐서입니다. 네.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물론 직장 다닐 때보다 규모는 줄어들어요. 직장에서 한 700 받았다 그러면 이제 뭐 250, 300으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계속 받아나간다면 혹시나 지출을 좀 많이 하더라도 한 달만 버티면 우리가 노후 생활이 그냥 다시 편안해지고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중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돈은 내가 지켜야 되지만 연금은 나를 지켜준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가능한 뭐냐면 은퇴 후에 어떤 퇴직 후에 노후 생활비 만들 때는요. 자산 쪽에 염두를 두시기보다는 매월 지금 월급 받듯이 월급 받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정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현금으로 만든 과정에서 퇴직 후 재취업 내지는 퇴직 후 근로에 대한 질문도 들어오나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60대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이 근 50%에 근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과거 20년 전에서 10년 증가율보다 직전 10년에서 현재까지의 증가율이 더블이에요. 더블도 넘어요. 그만큼 이렇게 간 배경에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노후 현금흐름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예전 노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젊다는 얘기죠. 그쵸. 보통 예전 노인들 나이에 대해서 0.8이나 0.7을 곱하라니까 저도 50대 후반인데 뭐냐면 거의 다 곱하면 40대가 됩니다. 40대죠.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면 맨 처음에는 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셨던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자유를 좀 누리고 싶어 하죠. 이제 속박을 안 받으니까 그쵸. 내가 몇 시에 출근해야 돼.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루해진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노후의 삼고라고 얘기하면 건강, 돈,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일을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빨리 늙으시고 건강도 좀 잃으세요. 빨리. 왜냐면 우리 사회적 관계도 굉장히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큰 요소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정말 부족하면 전일제 일자리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면 파트타임 일자리로 해갖고 좀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해갖고 노후 퇴직 후에 생활비도 좀 마련하시고 나머지 어떤 시간들은 우리가 직장 한 30년 다니면서 하고 싶었던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나머지 퇴직하고 나서도 또 30년을 그렇게 살려면 그건 너무 불행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따라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건강 수명이 보통 한 70에서 73세니까 한 60세 정년 퇴직한다면 한 10년 정도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고 노후로 준비된 거를 조금 지연해서 덜 쓰는 전략을 좀 세우시면서 좀 나머지 시간은 하고 싶은 거 좋은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거 하면서 사시면 훨씬 더 행복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국민연금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아까 말씀하신 대기업 직장인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기업입니다. 네, 대기업. 대기업 기준. 괜히 또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또 욕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전 국민 평균은 대략 2월달 올해 2월 기준으로 통계가 이제 그 정도가 최신 통계니까요. 한 61만 원 정도가 평균이에요. 61만 원. 근데 대기업을 다녔다 그러면 거의 근속 연수가 정년 퇴직을 한다면 대략 한 30년 가까이 다니신 거거든요. 뭐 아니면 29년 뭐 이렇게. 그랬을 때 기준으로 보면 한 180에서 그거보다 적거나 좀 많거나 좀 많이 받으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놓쳤던 기간까지 다 살리기 때문에 200 넘으시는 분도 있고요. 한 220까지도 제가 공기업 강의 가서 확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럼 그 200이 넘으시는 분들은 무슨 고민이에요? 100만 원 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자산 현황, 그 다음에 나의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나의 노후의 목표에 따라서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어떤 분들한테는 3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20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5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나 각종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도하는 그런 평균적인 은퇴 생활비는 그냥 참고치일 뿐이지 결국은 뭐냐면 나와 내 배우자가 그쵸. 노후에 얼마 쓸지를 예산을 수립해서 정확한 금액을 정하시면 그게 나만의 은퇴 생활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과부족이 있다면 과하다면 행복한 거죠. 부족하면 어떤 방법 예를 들어 근로나 아니면 사업 아니면 주택연금 아니면 임대 금융소득 이런 걸로 메꿔나가는 방안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은 뭐 근로가 답인가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야 여태까지 일했는데 또 일하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퇴직하면. 네. 그러니까 인식을 되게 대전환을 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하는데 일단 아니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했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족한 걸 메꾸는 방법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근로소득, 그다음 사업소득, 그다음에 건물이 있다면 아니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면 부자죠 오피스텔, 뭐 상가 같은 임대형 수익형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월세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산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나 배당 그리고 좀 투자를 잘 하신다면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내 집을 보유했다면 최후의 보루로 주택연금으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그 중에 잘하는 것도 있을 거고 준비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해야 될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조립해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거를 찾는 게 가장 최선이죠. 그럼 그 준비 중에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5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와야지 딱 퇴직 시점에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좀 구분하시죠?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부동산 우리가 오피스텔을 하나 사더라도 적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초반에 들어가서부터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아,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하면 결혼 자금 모아야지 종잣돈 모으고 무슨 노후 준비야 아직 20, 30년인데 이 얘기에 저도 동의를 했었어요. 기본적인 거 결혼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항상 다른 목표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20대는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30대는 일단 육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내 집 마련을 하게 되면 부채가 끼지 않습니까? 그럼 40대는 부채 상환을 해야 되고 자녀 사교육을 시키다 보면 또 여유가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면 50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도 대출금이 남았어. 근데 내일 모레 퇴직을 해야 돼.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려면 사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20대, 30대가 현실감은 좀 없더라도 억지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조금이라도 저는 부모님처럼 부모님의 잘 하시는 부모님을 따라가는 거 좋지만 만약에 부모님의 삶이 지금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리 시작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아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뭐 국민연금 개혁한대요. 그리고 또 많이 넣으면 적게 받을 것 같아. MZ세대 입장에서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MZ세대 어떻게 지금 뭐 당장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공적연금은 아, 나 안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이제 많이 내고 덜 받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족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죠. 그 대신 뭐냐면 퇴직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퇴직금의 어떤 그 기본은 퇴직하기 전에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니까 MZ세대라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단 말이에요. 오래도록 근무를 하면. 그럼 퇴직금도 퇴직연금으로 우리가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우리 개인연금이나 금융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연금이 약간 불안하다면 선배들이 공적연금하고 이거 균형을 잃었던 것보다는 공적연금이 약간 약해지니까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의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어떤 금융상품을 노후상품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연평균 한 5%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정도의 공부와 경험과 노력은 하셔야죠. 그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들의 그 연금상품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일찍 가입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저는 저번에 이제 저하고 인터뷰도 했잖아요. 그럼 제가 보험 친화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좋냐면 젊은 분들한테 우리 대표적인 연금 계좌가
연금저축펀드하고 IRP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연간. 네. 물론 젊으신 분들이 900만 원을 풀로 채울 필요도 없고 채워서도 안 돼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세액공제 받으려고 거기다 돈을 다 넣었다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깨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네, 그렇죠? 네, 네. 16.5%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뭐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16.5% 추징 나가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상품을 이용을 하면 일단 복리의 힘을 저희가 믿어야 되고 그걸 연평균 5%씩 꾸준히 간다 그러면 사업비도 뭐 거의 뭐 보험하고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액공제로 뭐냐면 5,500만 원 연봉으로 사업소득자는 한 4,500만 원 미만이면 16.5%를 바로 환급을 해준,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세상에 어떤 금융상품이 16.5%짜리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애는 500%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품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어떤 거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평균적으로 5% 올린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소박한 목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꾸준하게만 지킨다면 복리임을 믿으시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퇴직한 후에 누리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IRP를 이용할 경우에 16.5%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수익률을. 대신 뭐냐면 세액공제 900만 원까지 된다고 해서 그거 풀로 채웠다가 나중에 집 살 때 아니면 전세 살고 있는데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때 깨면 먹은 거 다 토해내셔야 되니까 그렇게 말고 저는 그냥 보통 어느 정도라고 보냐면 한 30% 정도 급여에, 급여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국민연금 9% 하고 있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8.3%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연금으로 한 12.7%거든요. 그럼 2.7%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한 10% 정도만 스타트를 하고 이 스타트를 하는 거를 연금저축펀드나 IRP에서 좋은 상품을 골라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장을 오래 다니다 보면 승진할 때 있잖아요. 이러면 급여가 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대부분 이 올라간 금액이 지출로 다 간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올라간 금액에 10% 정도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준비를 한다면 특근무와 우리 퇴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 노후 준비는 시간과 수익률의 싸움이거든요. 따라서 젊으신 분들이 유리한 건 뭐냐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에 수익률 5%만 연평균 더하면 나중에 공적연금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메꿀 수 있다는 거.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뭐냐면 개인연금 준비는 취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IRP 말고 또 딴 게 뭐 있을까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그 두 개를 뭐냐면 연간 900만 원 넣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 숫자니까 뭐 저는 그거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은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상품을 가입해라.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으면 연금저축펀드를 그다음에 약간 보수적인 거를 섞으려면 IRP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에 100% 투자할 수 있고 IRP는 뭐냐면 주식형에 70%까지밖에 투자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원리금 보장되는 예금이나 아니면 파산결합자산채 그다음에 즉 보험사 상품도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보수적이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 위주로 하고 적은 금액만 그래도 ETF나 펀드 이런 것들을 갖고 투자를 해나간다면 나중에 그 금액이 많이 불어나겠죠. 그 요즘 MZ세대들의 그 관심사는 영끌에서 집을 일단 마련하자잖아요. 이거는 좀 노후에 치명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집은 내 집 마련은 저는 뭐 그거는 당연한 목표고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예를 들어 세계 유명한 투자자들 주식의 어떤 그 구루라는 사람들도 일단 내 집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목표가 내 집 마련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거기다만 목표를 두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부채를 왕창 땡기는 거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하겠어요. 다음 목표는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몇 년이 흘러가 있겠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 40대 다 쓸 돈이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50대에서 노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MZ세대라면 뭐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요새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물어보는데 만약에 결혼할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 자금을 마련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세 보증금도 필요하실 거고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아이를 안다는 사람도 많지만 아이를 낳는다면 양육 비용이나 교육 비용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뭐 내 집 마련이 들어가고 내 집 마련을 뭐냐면 내 돈 다 넣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이게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이 부동산의 한 40% 정도를 대출을 드리는 게 맥시라고 얘기를 해요. 네. 내 집 마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애들 대학 학자금도 있을 거고, 부부의 노후 생활비도 있잖아요. 네. 이게 순서대로 오지만 뭐냐면 동시에 출발하는 게 가장 좋단 말이에요. 다음 뭐냐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우선순위를 잘 정해갖고, 모든 목표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네. 비중을 달리해서 스타트를 하면 내 집 마련하고 대출 다 갚았을 때 조금씩 하던 은퇴 자금도 시간이 10년, 15년 후에는 티끌모아 아까 태산이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쌓여가는 건데 네. 만약에 영끌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에 올인해버리면 네. 내 집 다 마련한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 부채 갚아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막 50대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이게 티끌을 계속 모아간다는 게 몇십 년을 모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은 나는 모르겠고 일단 서울 아파트나 가져가자. 가져가면 이거 어쨌거나 뭐 10억, 20억 될 거 아니에요. 뭐 보통 뭐 평균 1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 그러면은 내가 어쨌거나 노후에 뭐 영끌해서 부채 없어 이제 평생 보내면은 50살, 55살에 퇴직했을 때 야, 나는 어쨌거나 아파트 부채가 없으니까 순자산 10억 있겠구나. 그 이걸로 노후를 준비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좀 뭐 단점이 있나요? 좀 희망적일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 없잖아요.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 그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앞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네. 55세 됐을 때 지금 같은 가치를 유지하게 될지 네.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불확실한 거잖아요. 네네네. 불확실한 거니까 뭐냐면 불확실한 거에 다 올인해버리면 만약에 뜻대로 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면 네. 그게 올바른 어떤 투자법이 됐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돼서 옛날에 일본의 뭐 부동산 폭락하듯이 네, 네. 아니 왜냐면 부정적인 요소도 많아요. 그쵸. 인구도 감소되고 네. 생산력도 감소되고 네. 노인 인구 많아지고 네.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20년 후에 부동산 가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면 나는 그럼 집 한 채만 딸랑 있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이 저는 틀렸다 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세우시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네. 실천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분산을 통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노후 300. 리스크 관리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인데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네. 불확실한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55세 될 때 퇴직할 때까지 부채까지 다 해서 순자산으로 서울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네. 그 집값이 지금의 집값과 다르다면 그쵸. 그때 네. 무슨 수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때요? 지금 나이에 이제 50대, 60대 분들 중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네. 진짜 뭐 부채는 없어. 순자산으로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있어. 네. 이분들은 어떤 고민을 해요? 그냥 순자산으로 아파트 한 채만 있다? 네. 나머지 돈은 없다? 그렇죠. 크게 없는 거죠. 이제 뭐. 아, 그러면 생활비가 없다, 노후 생활비가? 연금은 막 좀 받을 수 있겠죠? 연금 네. 한 얼마나 받나도 중요한 거죠. 네, 뭐 평균치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아, 그냥 생활할 정도로? 네. 아, 그럼 그 집에서 사시면서 그 생활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 부족하다,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네. 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일단 보통은 뭐냐면 내가 살던 데서 은퇴했다고 퇴직했다고 이사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겠는데 그러면 뭐냐면 내 평형을 좀 줄여서 같은 네. 지역에서 네. 이렇게 하면 시세 차익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현금화가 네. 네. 이걸 갖고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아니 난 그래도 애들 놀러 오고 애들도 자고 가야 되고 하니까 이 동네 말고 좀 외곽에 가서 네. 좀 큰 평형으로 같은 평형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또 현금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네. 주택 연금에 집어넣으면 네. 이게 연금은 아니고 모기지예요. 그쵸. 사실은 네. 영모기지니까 네. 이렇게 가면 최소한 내가 이사 가지 않고 이 집에서는 살면서 네. 주택연금의 어떤 걸로 노후 생활에 보탬이 되면서 살 수 있겠지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질문은 네. 만약에 생활비도 충분하다. 네. 서울 아파트 집 한 채 있다. 네. 그럼 나 그냥 서울 아파트 집 한 채 그냥 살 것 같은데. 그냥 살겠네, 그거는. 나중에 만약에 그래서 연금이 부족해지면 네. 내 집을 그냥 저기 주택연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선택한 건 뭔가요? 다운사이징인가요? 뭐 지역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영모기지를 가면은? 이제 이전까지는 네. 뭐냐면 주택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쵸. 게 많았어요. 네. 특히 부모님 세대보다는 네. 자녀 세대들이. 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뭐냐면 집안 차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고 네. 그 생각이 남성보다는 네.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강해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면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점점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부모가 집이 하나 집만 있고 연금도 별로 없고 네. 준비된 게 공적연금 받으신 분들 평균 보면 아까 61만 네.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밖에 없고 하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자녀들이 각출을 해갖고 네. 부모님 생활비를 드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모님 부모님대로 마음이 불편하고 그쵸. 자기들 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 은퇴 생활 때문에 해서 눈치 보게 되잖아요. 네, 손 내민다는 느낌이니까. 예.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뭐냐면 그만큼을 각출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노후나 은퇴 그쵸. 준비하는데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따라서 오히려 네. 주택연금을 넣어놓고 네. 부모님이 아주 오래오래 사시면 주택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네. 부부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정말 장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지. 이제. 그러니까 오래 사시면 네. 그때까지 뭐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이제 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집 걱정도 안 하고.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일찍 사망하신다 그러면 내가 뭐 10억짜리 집 넣었다. 시가로. 그러면 한 5억 정도 부모님이 찾아서 쓰고 돌아가셨다. 그럼 남은 5억은 자녀들한테 상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주택연금을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제도가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지만 네. 집값이 만약에 예상대로 물가상승률 정도로 네. 올라가지 않고 거꾸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정부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제도인지는 좀 긴가민가하고 만약 유지된다면 지금보다 연금액이 줄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겠죠. 네. 아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좀 그래도 주택연금에 좀 긍정적이신 건가요? 저는 나중에 놓을 때 네. 집을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최후의 수단이다, 근데 그거.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네. 이런 거예요.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네. 한 사람이 55세를 넘으면 네.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저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한다면 네. 저는 이제 55세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프가 아내가 네. 저보다 4살 어려요. 네. 그럼 그 친구가 이제 54세니까 그럼 이 친구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가 70세 때 만약에 연금을 넣는 거하고 네. 54세에 넣는 거하고는 네. 받는 금액이 여기를 한 30, 40만 원이라면 네. 여기 한 110만 원, 12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거는 평균 수명을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는 금액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때부터 받아서 도움이 안 되는 것보다는 네. 정말 나중에 이제 공적연금은 계속 똑같이 나오지만 네, 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소진되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주택연금을 넣어서 현금을 창출하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총액은 똑같더라도 그렇죠. 전체 수령액은 평균 수명 기준에서 네. 같을지라도 너무 빨리 신청하면 뭐냐면 금액이 작으니까 보탬이 잘 안 될 수가 있어. 그리고 금액이 한번 정해지면 변동이 안 돼요.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네. 바꾸는 방법은 해지해야 되는데 네. 해지하면 뭐냐면 그때까지 받았던 토해내야 되잖아요. 연금 다 내고 아니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다음 보증비용. 네 맞아요. 그다음에 대출 이율까지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자산 많지 않은 데서 다 날라가 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재가입하려면 3년 걸려요. 아, 네. 그래서 작가님하고 이제 연금 수령 시기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내가 가급적 뭐 지금 뭐 버틸 수 있으면 가급적 미뤄라라는 메시지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네. 연금은 내가 뭐 굳이 당겨서 받을 필요는 없다. 힘들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은 공적연금 우리가 60세 네. 이제 퇴직을 하고 네. 공적연금 69년생 이후로는 65세 나오니까 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 절벽 기간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먼저 사용하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그거밖에 없으면 그렇게 사용하면 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뭐냐면 정말 열심히 뭐 지금처럼 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근로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바라도 해서 네.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면 뒤에 있는 자산들을 안 땡겨 쓰니까 뒤에 있는 자산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앞에서는 건강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퇴직 후에 한 달 정도는 자유롭지만 할 일 없으면 네. 사회적 관계도 떨어지고 네. 그러면 건강도 나빠지고 빨리 늙어요. 그래서 이제 뭐 취미생활 하시는 거 뭐냐면 전일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하시면야 네. 다른 거 할 일이 못 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네. 하지만 보통은 뭐냐면 60세 우리가 퇴직하면 처음에는 전일제 일자리를 선호하세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체력도 딸린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이렇게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고 네. 계단식으로 툭툭툭 떨어져요. 저희 형님도 이제 뭐냐면 공기업 비슷한 데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 네.
처음에 이제 퇴직하면 이제 같은 협력업체나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 네, 기회가. 네. 그래서 친구 조언을 받아서 1년만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1년은 전일제로 일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이제 정신도 공기도 좀 빠지신 거지. 네, 네. 이제 그 직장보다는. 네. 몸이 자꾸 아프셔갖고 1년 한 다음부터는 뭐냐면 네. 3일만 나가고 이틀은 안 나간 걸로 그 다음에는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때는 뭐냐면 수입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나머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전일제 일자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일자리 질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면 직장 다니도 하던 것보다 네. 더 마음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준비를 최소한 다 하시고 저는 제가 강의 다니면서 항상 그 퇴직 예정자분들이 한 5년 남으신 분들도 있고 3년 남으신 분들도 이렇게 되는데 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는가에 따라서 60세 이후에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도 많이 달라진다.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 파트타임 일자리. 그리고 남은 시간은 직장 다니면서 30년 동안 하고 싶었고 네. 좋아했던 거, 네. 못했던 거 네. 이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 하면서 그것도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 보면 제가 볼 때 한 70세 정도예요. 건강 수명이 한 72세거든요. 네, 네. 지금 평균 그 은퇴 연령이 72.3세인데 이건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지. 72.3세면 한 반 정도가 이제 일을 안 하고 그 그쵸. 뒤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근데 72.3세 건강 수명을 지나서 일할 때는 네. 그분들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정말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안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노후 준비랑 은퇴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제도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죠. 아, 그 파트타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제가 일자리까지는 네. 일자리 전문가까지는 네. 아니니까 네. 아니 얘가 하다못해 네. 편의점에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몇 네. 시간 일을 요새 편의점도 네. 15시간 이상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네. 뭐야 퇴직금 줘야 되니까 네, 네, 맞아요. 그 안으로 끊잖아요. 네. 주휴수당도 주고 하니까 네.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직장 다니면서 네. 자기가 주특기가 있었던 부분이 퇴직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저희 형님이랑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형님이 뭐냐면 그 평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거를 그 평가 기준에 적합한 것들을 심사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닐 때 그 자격증을 따셔갖고 네. 아까 뭐냐면 3일 정도 일하고 이틀 정도 쉴 때는 그런 거 있을 때 평가 같은 걸 하면서 그 위원으로 나가시면서 네. 약간의 뭐냐면 부수입을 더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의 질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직장에서 했던 일이 있더라도 사회 나오면 써먹지 못하는 일도 많잖아요. 엔지니어 하셨던 분들은 좀 나아요. 근데 사무직 화이트 칼라 하셨던 분들은 그때 있던 저기를 못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쵸. 이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직장 다닐 때 눈높이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네. 저 일자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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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주변에 네. 은퇴 예정이거나 네.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이나 네. 아니면 저기 뭐야 그 상담 오신 분들 네. 이렇게 하는데 제 친구가 공기업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뭐냐면 이제 1년 정도 이제 공로연수 하다가 내년 7월에 이제 은퇴를 해요. 네. 저한테 전화 와서 이제 이 채널은 아니고 네. 온토리 TV라고 제가 네. 이제 채널 나갔던 데 있는데 그 영상을 봤나 봐요. 야, 너 그 저기 완전히 전문가 됐더라. 그러더니 자기 궁금한 거 얘기하면서 네. 자기는 뭐냐면 퇴직하면 개인 택시 할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성격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돼서 개인 택시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풀로 살아권 마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대책 마련이 그래서 우리가 은퇴 준비나 노후 준비나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강의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또 잘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네. 많이 올바른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진짜. 네. 네, 퇴직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네. 일단 DB와 DC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인가요? 그냥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일단 DB형이라는 건 확정급여형이라고 해갖고 내가 아무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니 네. 그 이전에 네. 퇴직급여 제도가 왜 변했는지도 네. 좀 말씀드리면 네. 퇴직급여에는 현재도 퇴직금, 그냥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으로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 퇴직연금에 대표적으로 DB형하고 DC형이 있고 기업 인원수가 10명 미만이면 네. 기업형 IRP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DB형, DC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 네. 근데 이제 퇴직금은 뭐냐면 과거에 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인가? 네, 이런 걸 쌓아놨다가 네. 나중에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안전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 받는데 지장이 없지만 그렇죠. 회사가 망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러면 퇴직금 지급 못하니까 네. 근로자들이 자기 퇴직급여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된 거예요. 아, 그럼 그 돈은 따로 금융에 맡긴 그렇죠? 거죠? 그 돈은 뭐냐면 외부 금융회사에다가 네. 싸서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손을 네. 못 대게 돼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퇴직연금 제도가 시작됐는데 네. 이 퇴직연금에는 DB형하고 DC형하고 있단 말이에요. DB형은 뭐냐 확정급여형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회사는 좀 신경을 쓰더라도 네. 내는 신경 쓸 게 없는 게 이 DB형은 어떻게 계산해 주냐. 내가 퇴직할 때 퇴직 전 네.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곱하기 월이죠. 한 달치 네. 곱하기 근속연수해서 네. 그냥 주는 거예요. 확정급여로 그냥. 확정급여로 네, 이렇게 네. 주는 걸로 끝나는 거고 네. DC형은 이제 확정기여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냐면 회사가 퇴직금 줄 거를 1년에 12분의 1 이상씩 네. 뭐 달에 주던 회사에 따라서 뭐 분기에 주던 뭐 여기 반년에 주던 1년에 한 번 주던 이렇게 해서 근로자한테 주고 근로자가 알아서 그걸 굴려서 퇴직금을 나중에 만드는 것은 결국은 회사의 어떤 책임이 아니고 나의 몫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DC형이 된다면 제가 이제 투자를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또 생길 거란 말이야. 아, 그럼 DB형하고 DC형하고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으냐? 네. 일단 회사가 안전하고 우량하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이다. 네. 처음 들어갔다. 네. 선택을 하란다. 네. 이러면 뭐냐면 일단은 급여 상승률이 우리가 초년생들이고 어느 정도 직급까지는 급여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급여 상승률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시기는 내가 상품을 굴려서 확정 네. DC형으로 넣어서 상품을 운용해서 네. 이 급여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DC형을 선택하면 되지만 네. 저는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못 봤기 그쵸,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DB형으로 마음 편하게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급여 상승률이 정체가 되면 네. 이럴 때는 DC형으로 옮겨 받아갖고 정산을 해갖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네. 요새 이제 강의 나가면 임금 피크제 적용하는 네.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냐, 임피제 들어갈 때 DB형이 있다면 DC형으로 다 전환을 해요. 대기업들은 알아서 다 얘기를 해주고 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혹시나 중견기업이나 이렇게 정보가 좀 부족하신 데 다닌다 그러면 내가 만든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에 그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기 때문에 네. 급여가 계속 올라갈 때는 계속 퇴직금이 늘어나지만 급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임금 피크제는 그거거든요. 정년을 보장해주되 급여를 낮추는 제도잖아요. 네. 따라 떨어지면 내 퇴직금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떨어지기 전에는 DC형으로 반드시 전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임금 피크제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네. 어떤 선택지가 맞나요? 실질적으로 사람 선택하는 건? 제가 가보면 대부분 네. DB형이었다가 네. 제가 이제 좀 큰 기업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네, 네, 대기업이나 네. 공기업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네. 거기는 이제 회사가 안정적이고 그동안 갔고. 그 다음에 그 연령대가 이 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보통 DB형으로 갖고 가시다가 임피제 들어가실 때 DC형으로 전환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요새는 뭐냐면 예전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DB형, DC형 회사가 하나만 선택했어요. 네. 하나만 해갖고 하나만 하게 해서 선택지가 없었어요. 네, 네. DB형이 없는 회사도 있었어요. 네. DC형으로. 네. 지금은 뭐냐면 DB형, DC형 다 열어놓고 네.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금융회사도 DC형은 네. 금융회사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보험사도 있을 그쵸. 수 있고 증권도 있잖아요. 이걸 복수로 열어서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좀 많이 줘요. 그럼 이게 일시금으로 받는 거 사라진 건가요, 이제? 네? 일시금으로 받는 건 사라졌어요?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 거. 연금을 받는 거 일시금 나누는 거잖아요. 퇴직금 제도는 네. 일단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네.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네. 대부분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전환이 됐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시금으로 받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이해를 이제 퇴직할 때 이제 네. DB형이든 DC형이든 정산하게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일반 계좌, 급여 계좌로 받으면 우리가 일시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받는 거고 세금을 떼고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IRP에 넣어서 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복잡하니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네. 이 부분은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고 네. 그걸 추가해서 받으면 연금 외수령으로 이렇게 받는다. 이 정도로 구분하니까 네. 내가 일단은 뭐냐면 55세 넘으면 55세 이전은 다 IRP로 받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걸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대신 세금상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퇴직해서 받는 돈도 내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세금상 불리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유도를 해놓은 거네, 정식적으로. 아, 그거는 모든 아니야. 지금 네. 절세 계좌나 네. 그 노후 준비에 혜택을 주는 계좌들은 정부가 뭐냐면 이거예요. 기존은 국민연금만 공적연금만 갖고 국민들의 노후를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네. 개인들이 좀 준비를 해. 네. 그 대신 뭐냐면 세제 혜택을 줄게. 그런데 만약에 니들이 나중에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 준 걸 다 뺏을 거야. 이게 기본 기조예요. 이 퇴직연금 받을 때 좀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가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겁니까? 연금으로 받으실 겁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네. 그리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겠다는 분들이 손을 들기도 네. 하고 연금도 손을 들고 네. 중도 이제 안 드신 분들은 아직 결정 못 하신 분들 네. 그럴 때 이제 반드시 꼭 네. 적어놓으시라고 하는 부분이 네. 일시금으로 받던 연금으로 받던 네. IRP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찾으셔야지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으로 해서 이 복잡하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우세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네. 예를 들어서 저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무원연금도 있지만 네. 퇴직수당이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 퇴직금 비슷한 게 많지는 네. 않더라도 있어요. 네. 이 금액 포함해서 일단 모든 거는 일단 일반 계좌가 아니고 저기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은 다음에 네. 일시금으로 다 찾아 쓰더라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IRP로 받아라 네. 무조건 네.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네. 그 이제 임원이나 CE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근로자를 안 봐서 이분들은 좀 퇴직급여가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 그렇죠. 보통은 네. 뭐냐면 네. 임원으로 이제 승급을 하게 됐죠. 대표이사도 뭐 갑자기 사원에서 대표이사가 되질 않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CEO가 네. 그러면 이제 임원 될 때 일단 사원일 때 퇴직금 이런 것들은 다 정산을 끝내요. 정산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임원들은 이제 보수 규정이 네. 이제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송금의 삼위대냐 기업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냐 처리할 수 없냐예요. 그러니까 정관에 들어가 있는 정관에 네. 예를 들어서 뭐 퇴직금을 뭐 한 뭐 얼마 준다 이렇게 됐는데 이걸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는 그 직전 1년에 네. 10% 네. 연봉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 연수의 두 배수로 지금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까지는 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정관에 그거보다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이 주는 거는 뭐냐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급여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럼 근로자도 받는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어떤 세금 계산되니까 네. 한 그 정도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임원들만 모아놓고도 이런 강의를 하시나요? 임원들도 퇴직 임원들 네. 하죠. 그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네. 네.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인 현상인데 네. 저는 그 강의에 가면 네. 별로 임원 달고 싶지 않은 생각도 좀 들어요. 왜요? 왜?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이 네. 제가 얼마 전에 모 그룹에 퇴직 임원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일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 74년생이에요. 74년생이면 제가 볼 때 한 48 정도거든요. 그렇죠. 48 중에 이제 임원 다시자마자 이제 아 그때 달 때는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이죠. 그 그렇죠. 나이에 임원을 다 별을 다른 네,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한 3년 정도 하고 이제 나오시게 된 거니까 네. 너무 빨리 나오시게 된 거죠. 아, 임원을 빨리 달아서 빨리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요새 이제 정년퇴직 예정자 가면 네. 거의 이제 부장급들 이렇게 네. 가시고 진급을 임원으로 안 가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나왔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임원으로 나온 다음에 재취업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눈높이도 맨 처음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그 나이가 되면 네. 일단 아이들이 다 독립을 안 했던 그렇죠. 어려.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그쵸. 이제 이번 퇴직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챙겨 주는 것도 있고 네. 한 몇 년 정도는 네. 뭐 자문료나 이렇게 고문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주는 것도 있지만 현직에서 받던 것보다 엄청 적어졌는데 그쵸. 이미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갖고 지출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받은 돈을 빨리 써버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공적연금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만 59세 그때까지 내야 되거든요. 네, 네. 만 60세 이전까지는. 네. 그러면 내가 소득이 없으면 뭐냐면 적용제외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납입유예를. 그럼 공적연금도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부실해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퇴직을 우리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그 평균 연령이 49.3세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라는 게 뭐냐. 그래도 직장에서 지위 좀 있고 소득이 가장 높을 때 퇴직하는 연령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하고 정년퇴직을 채우신 분들하고 네. 퇴직 후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네. 10년을 뭐냐면 이분들은 공적연금하고 퇴직연금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년 퇴직하신 분들은. 네. 근데 50세 퇴직을 하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도 못 줄이고 많이 나가는 시점이고 해서 퇴직금 받은 것도 네. 금방 다 소진해버리는 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공적연금도 네. 안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다른 소득이 네. 특별히 창출되지 않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원도 하시는 게 정말 능력 있고, 네. 우리 그 명예 실현하고 자아 실현하기 네. 위해서 어떤 그렇게 멋지게 가는 것도 좋은데, 네.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게 끝없이 보장이 되면 모르겠는데, 네.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거꾸로 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냥 긴 인생을 네. 본다면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노후 대비 차원에서는 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뭐가 좋고 나쁘다고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그쵸, 거고 그쵸. 왜냐하면 자기가 임원 달았을 때 네. 어떤 성취욕이나 어떤 그쵸? 그런 것도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보수도 많고요. 또 네. 그다음에 그거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제 언급할 거는 아니고 그냥 쉽게 노후에 어떤 준비하는 어떤 그런 네. 모습에서만 좀 안 좋게 풀렸을 케이스하고 네. 정년 퇴직한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지. 아니,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나쁘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없죠. 아, 그죠. 또 준비하게 달라지셨으니까 그렇죠? 네. 또. 네. 그 퇴직연금이 이제 네. 아까 많이 선택하신다 했잖아요. 네. 퇴직금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하면요. 아까 일시금으로 이렇게 선택하겠다고 손 드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강의를 끝나면 네. 이제 연금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생겨요. 아, 네, 네. 강의 듣고 이제 강의 들으시고 네, 네.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노후 준비의 트렌드가 자산 중심에서 현금 흐름 중심으로 간다. 네. 이 배경이 일단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리가 퇴직금을 네. 퇴직 연금이나 이거를 일반 계좌로 그냥 세금 떼고 받으면 세금이 떼고 들어와요. 네. 근데 IRP 계좌로 들어오면 세금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세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정도 퇴직금이고 네. 20년 정도 근속했다면 네. 그 한 퇴직소득세가 한 네. 773만 원? 올해 많이 낮아졌거든요. 작년보다. 네. 작년에 한 1000만 원 넘었는데 네, 네. 올해 근속연수공제나 이런 것들을 더 인정해주면서 한 773만 원 세금이 들어와요. 네. 이 세금까지도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 뭐냐면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과세가 이연된 거죠. 네, 네. 그렇죠? 두 번째 뭐냐면 가장 큰 건데 퇴직소득세를 일반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 내셔야 돼요. 네. 근데 IRP로 받으면 연금 수령한도에서 받으면 네. 10년 안에는 퇴직소득세 30%를 절감해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절감해줘요. 네, 네. 즉 뭐냐면 내 세금 100%인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0%가 아니고 70%나 60%만 내면 되는 점이 있고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냥 투자 상품, 일반 상품에서 예금이나 이런 거 가끔이나 해서 만기 이자 받으면 15.4% 이자 소득세 원천 징수한단 네. 말이에요. 네. 또 ETF 투자에서 우리가 배당금이나 분배금 받으면 15.4%의 배당 소득세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도 원천 징수예요. 네. 그런데 이 계좌 안에서는 뭐냐면 세금을 일단 안 떼요. 네. 지금은. 네. 네. 그래서 그 세금까지도 굴릴 수 있어요. 아, 세금 낼 것까지 굴지수가 원리금 중에 그 대신 뭐냐면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5.5에서 3.3% 연령별로 70세까지는 5.5, 네네. 80세까지는 4.4, 80세 초과는 3.3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조삼모사 아니냐, 나중에 떼는 거 그쵸, 아니냐. 그렇죠. 근데 15.4% 세금 낼 거를 5.5% 세금으로 낸 거를 떼도 9.9% 약 10%거든요. 그만한 수익이 어디서 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장점이 또 있고. 제가 이제 짜장면 값에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내가 바로 퇴직하면서 773만 원을 다 내는 거하고 매년 나눠서 내는 거하고 네. 금액은 똑같더라도 네. 체감 효과는 틀리잖아요. 네. 물가 상승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요새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네. 일단 지역가입자로 가면 이제 건강보험료에 되게 예민해지고요. 네. 작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네. 피부양자 탈락도 많아졌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뭐냐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연금 계좌에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네. 이 돈은 건강보험료에 산정이 안 돼요. 회피할 수 있어요. 네. 또 마지막. 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금융자산이 좀 많으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걸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1인당 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종합소득세 과세하면 무서운 게 뭐냐? 세금은 누진세거든요. 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자 뭐 한 5% 받았는데
세금 49.5% 그걸 뛴다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뛰는 거죠. 소득, 예. 수익 중에. 많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돼요. 산정에서도. 와. 그래서 이 연금계좌가 IRP 계좌나 제가 아까 젊은 분들 MZ세대도 네. 젊을 때부터 IRP 계좌나 연금저축펀드에 저축하라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 대한 그 이점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노후 준비하고 은퇴 준비할 때 보험사 연금보험이 아니고 IRP나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해서 세액공제도 받으시면서 네. 수익률까지 추구해서 시간의 힘을 믿고 네. 노후에 좀 더 많은 현금흐름을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알면 알수록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없네요. 이게. 아, 그렇죠. 예, 알면 알수록. 아니, IRP 계좌나 예. 연금저축계좌를. 예. 연금계좌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럼요. 선택을 이거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게.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금저축이란 건 일단 뭔가요? 네. 연금저축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네. IRP하고 연금저축펀드 계좌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우리 연금계좌예요. 네네. 그중에 한 상품이 되는 거죠. 연금저축이.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연금저축펀드도 네. 있고 연금저축신탁도 있어요. 근데 신탁은 이제 은행에서 가입하는 건데 이제 가입은 더 이상 안 되고 네. 있는 것만 유지를 하고요. 증권사에서 펀드를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을 가입할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직장 다닐 때까지 작년까지는 소득이나 연령에 따라서 이게 그 세액공제 한도가 달랐는데 네. 올해는 다 일괄적으로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돼요. 그래서 5,500만 원 기준 네. 저기 근로자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자는 4,500만 원 기준으로 네. 그거보다 미만이면 네. 이하면 16.5%를 네.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그 이상이면 네. 뭐냐면 13.2%를 세액공제를 해줘요. 네. 그 대신 조건은 뭐냐? 55세 이후에 네. 연금으로 받아야 되고요. 일단 가입기간 5년을 유지하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아야 되고 연금을 받을 때 네. 연금소득세를 연령별로 네. 5.5%에서 3.3%를 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 중도 해지하면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네. 세액공제 받았던 거를 다 토해내야 되니까 네. 이런 상품 가입할 때는 뭐냐면 유동성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세액공제만 생각하시면 안 돼. 계속 유지해서 내가 연금으로 받으면 이만한 계좌가 없지만 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도에 해지를 하면 근데 의외로 해지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겠죠. 저 세액공제 많이 받는 것만 욕심이 있어서 네. 넣었다가 네. 갑자기 뭐 전세보증금 올려달라고 막 이러면 네. 아니 대출 이자 내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래서 해지하면 더 큰 손해를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상품이에요. 아 근데 세액공제만 토해내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손해볼 게 있나요? 근데? 원금 플러스 수익까지 합쳐서 세액공 16.5%. 그다음에 아니 5,500만 초과는 네. 세액공제를 13.2% 받잖아요. 그런데 기타 소득세 추징을 16.5% 받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네네. 거죠. 네. 아, 이게 지속한 세도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네. 연금은 무조건 오래 할 수 있냐 없냐. 그렇죠. 네. 세제 혜택을 준 거는 그 조건을 못 채우면 네. 우리가 그 세제 혜택 본 거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 제가 좀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고 연금저축보험이라는 게 있고 변액연금보험이 네.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럼 아까 이제 연금저축보험은 네. 아까 말씀드린 네. 아까 그 성질을 제가 말씀드렸고 일반연금하고 변액연금은 일단 뭐냐면 10년 이상 유지하면 네. 비과세 네. 뭐 보험설계사분들이 복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품들은 네. 일반연금보험은 공시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네. 공시율 좀 어렵잖아요, 네, 단어가. 네. 이건 정기예금 이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액연금은 어떤 취지로 나왔냐면 공시율, 그 정기예금 이율이 되는 것들이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를 보전하지 못하니까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을 이겨내자는 목적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부분이. 따라서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10년 이상 하면 비과세, 복리 뭐 이런 거고 네. 10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일단 이자 소득세를 추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10년 이내 보통 이제 뭐냐면 보험 같은 상품들은 네. 사업비가 한 12% 내외 적립금 할 때 그러면 한 50만 원 기준으로 제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네. 한 6만 원 정도 세금 내고 44만 원이니까 원금 될 때가 뭐냐면 8, 9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9년 후에 내가 찾았어. 네. 근데 붙은 게 없어. 그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금은 뭐냐면 연금을 받는 것도 이제 인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받는 거는 뭐냐면 납입 기간이 끝나고 플러스 5년. 내가 30세에 가입해서 10년 납으로 가입했다면 네. 30세 플러스 10년. 그
그다음 거치 기간 5년 더해서 45세부터 자유스럽게 저희가 이제 뭐냐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을 때 아까 연금저축보험은 네. 그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5.5%에 3.3%. 이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만 보면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업비 부분 때문에 저는 사업비. 뭐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이게 사업비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끔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 어떻게 연평균 수익률을 4% 5% 올릴 수 있냐 하는데 저는 투자 기간이 길면 위험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IRP 같은 데는 30%는 30%가 아니고 저기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최근에 저축은행 예금 이자가 6.3%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네. 그럼 나 정말 보수주의자야. 네. 그럼 거기다가 다 100% 모아넣어도 그 시기에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원금 도래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작가님 책에서 이제 딱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 이제 퇴직금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똑같이 이제 뭐 근무 연수나 액수 다 똑같은데 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몇 백만, 몇 천만 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건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뭐냐면 네.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죠. 근속연수에 이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퇴직금이 많거나 네. 아니면 근속연수가 짧으면 네. 퇴직소득세를 많이 내요. 근데 퇴직금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우리 네.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논외. 그럼 근속기간이 문제가 되는데 네. 일단 뭐냐면 우리가 직장, 제가 강의 이렇게 다닐 때 보면 네. 중간정산 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 집 사시느라 네. 뭐 하시느라 그쵸.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근속기간이 어떻게 되냐.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중간정산 받은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가 근속기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근속기간이 네. 확 줄어들잖아요. 네, 네. 그럼 세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표정들이 싹 변해요. 변하세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뭐냐면 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통해서 네. 계산을 다시 하면 세금을 대체적으로 크게 아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전에 받았던 그 중간정산한 금액 네. 그거 더하기 네. 이제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 계산된 퇴직금 네. 이게 더해지잖아요. 네. 근속연수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그쵸.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네. 세금이 대폭적으로 낮아져요. 그러니까 제 책에 이제 이해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처음에 한 27년 정도 다녔는데 10년 후에 중간정산에서 한 7,200만 원인가 받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 후에 10년을 다녔는데 그 퇴직할 때 퇴직금 2억에 명퇴금 2억 해서 뭐냐면 4억을 받았는데 이분이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라는 걸 몰랐어요. 네. 그래서 4억을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를 얼마 냈냐? 7,200만 원인가? 7천만 원을 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퇴직소득세액 정산특례로 계산을 하면 네. 퇴직금은 예전에 중간정산 7,200만 원 플러스 4억을 더하면 4억 7,200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근속기간도 네. 10년이 아니고 27년으로 놓고 계산을 하니까 퇴직소득세가 4,200이 나와서 결국은 3천만 원을 절세를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게 이거네요. 앞에 것까지 다 합쳐서 해주세요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네. 얼마 전에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가서 강의를 했는데 네.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잖아요. 강의 그쵸, 다니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래서 회사는 시스템으로 이제 그걸 계산하게끔 해놓은 회사도 역시 삼성전자는 다르구나. 인사 쪽에서 벌써 그런 계산을 할 수 있게 해놓은 데도 있고 네. 또 어떤 데는 잘 모르고 대기업들도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쵸. 정말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알아서 챙겨주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챙겨달라고 해야지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전형이에요. 네. 따라서 뭐냐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거 보관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따라서 그걸 재발급 받으시거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이런 인사 담당자들한테 어떻게 발급 받는지 물어봐 갖고 네. 그거를 금융회사에다가 퇴직연금 수령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해 주세요. 네. 아, 근데 진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작가님 책을 일단 읽었고 네. 지금 네 번째잖아요. 네. 촬영이. 세 번째 아닌가? 네 번째 제 경우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예. 네 번째 거의 네 번째인 것 같은데. 네. 아, 이 네 번째 들으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이게 뭔가 했는데 네, 네 번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네. 아, 이런 맥락이고 이런 거구나라는 네. 게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단 책도 안 읽었을 테고 그쵸. 처음 얘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 다니면 교재들 다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네. 회사에서. 네.
교재를 만드시면 퇴직할 때까지 네. 이걸 꼭 보관하시고 나중에 퇴직할 때 꼭 챙겨보시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 빨간 걸로 별표 하나씩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챙겨야 될 거. 왜 그러냐면 알아서 챙겨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챙겨야 돼요. 네. 내용도 어렵고 사실 맞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일반인들이 어렵고. 현업을 하면서 그쵸. 자기를 바쁘고 이런데 정말 용어도 어렵고 네. 경험치도 없고 하면 네. 이게 들어와도 네.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네. 그래도 젊은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해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약간 머리가 굳거든요. 그러면 이제 몇 번 들어도 납득이 안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뭐 좋은 거 많잖아요. 제 책도 있고 네, 네. 그렇죠? 제 책 읽으셔도 되고 네. 아니면 좋은 유튜브 채널 이렇게 좀 잘하시는데 네. 좀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천희망TV 거기는 뭐 네, 네. 제가 요새 좀 활동도 많이 안 하지만 네. 이런 데 찾으셔갖고 네. 자꾸 방송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새 공부하기는 정말 좋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여기 몇 번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성장읽기 TV 운영자님께서 이제 네 번 정도 들으니까 이해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저한테는 쉬운 내용이에요. 매번 얘기를 하고 매번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데 시청하신 분들께서 뭐냐 관심 있어서 이 주제를 찾아 들어오셨지만 용어나 내용이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가 방송 중에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세상에는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금융회사나 국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아요. 저희가 공부하고 발품을 팔고 요새는 발품보다 손품이죠. 손품을 팔아서 알아야지 우리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성장읽기 TV에서 좋은 콘텐츠들 계속 올라오고 많이 나오니까 계속 구독해서 시청해 주시면서요. 좋은 정보 얻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 갈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 내용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그럼 다 네 그러십니다. 네. 그러면 뭐냐면 현업에 돌아가시면 금방 또 다 잊어먹으신다. 맞아요. 따라서 뭐냐면 15일 이내 반드시 적용을 하나라도 하셔야지 그걸 갖고 가는 거니까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적용할 게 바로 있다면 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메모했다가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 은퇴통장 사용설명서의 저자 이천 작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